지혜로운 사람들은요, 지혜로운 어른들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. 자기 자랑. 자랑을 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. 특히 나이 든 사람은요, 자랑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그렇잖아요. 우리 손자가 참 잘생겼어요. 우리 손자 이름 궁금해? 동규. 근데 혼자 내 혼자 사진 찍고 동영상도 보고 하지만 남들 앞에 되면요, 그거 별로 잘하게 만 원 내라 되잖아, 돈 내라 그러잖아. 그 자랑이거든요. 자랑. 두 번째 뭐냐? 양보하라는 거예요, 양보. 이제 나이 들면은 너도 나도 전부 양보를 해야 돼요. 이제 나는 내가 뭐 하겠냐? 네가 해라. 지하철 타도 자리 하나 놔도 네가 앉아라. 모든 걸 양보해.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? 용서예요, 용서. 용서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습니다.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달라. 용서. 더한 건 뭐냐? 말을 줄여야 돼, 말을. 말을 아까 뭐 많이 해내, 말 아니야. 말은 줄여야 돼. 근데 나는, 나도 말 줄이려는데 강사는 이게 안 되는 게, 강사는 말을 줄 수가 없어요. 더 해야 되니까. 그래도 하여간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나에게 들면 네 가지. 아시죠? 첫째 뭐죠? 잘하지 말라. 두 번째 뭐죠? 양보하라. 세 번째 뭐죠? 용서하라. 네 번째 뭐죠? 말을 줄여라.